시라이 크로커 블랙록 슈터 세계관의 등장인물로 블랙록 슈터와 라이벌로 예상이 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신의 커다란 낫으로 두 개의 거대 애고를 수화로 다루는 뿐만 아니라 조종하는 능력까지 보유하는 모습이 마치 모바일 게임들의 흔한 과금 유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OVA와 TVA의 세계관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 데스 마스터를 상징하는 피규어가 있습니다. 바로 데스 마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스 마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밤에 해당하는 돌격형 피규어로서 트리오 소속은 덴마에 속하는 피규어입니다. 시라이 크로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서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돌격형 피규어 중에서 폭발적인 데미지와 지속적인 데미지까지 둘다 가지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그럼 데스마스터의 스킬과 패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트 4.0, 노트 9.0에 해당하는 스킬입니다. 노트 4.0을 해금할 경우 필살기 시전 후 7초 동안 광무 상태가 되며 모든 공격에 관통 효과를 부여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관통은 적의 방어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트 9.0을 해금할 경우 광무 상태에서 일반 공격 치명타 발생 시 60%의 확률로 데스 윈이 효과가 발동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노트 1.0, 노트 5.0, 노트 8.0에 해당하는 패시브입니다. 노트 5.0을 해금할 경우 아군이 필살기 시전 시 데스 윈이 발동되는 확률이 75%까지 증가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노트 8.0을 해금할 경우 목표가 데스 윈의 피해를 받는 때마다 다음에 받는 데스 윈의 피해가 30% 증가하며 최대 4단계까지 중첩되는 능력이 추가됩니다. B와 전용 배지를 착용해서 데스 윈의 발생 확률을 높일 거예요? SP 회복을 할수 있는 헬렌 그리고 마코토 코이과 같이 사용하면 지속적인 데미지와 그리고 아군이 필살기 시전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데스마스터의 데스 윙 발생 확률을 높일 거예요. 스킬 사용한 7초 동안 5의 세트 사용하여 산더미 같은 데미지를 부여해 줄 수도 있답니다. 관통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점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데스마스터의 샘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장비 기반입니다. 흡혈과 분노 세트입니다. 데스 윙 발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흡혈 세트 덕에 약간의 내구도 챙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PVE, PVP를 통해서 데스마스터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